부부 문제 100%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부부 관계의 문제 어떤 이유로 선생님한테 많이 찾아와요? 첫 번째 성격 문제. 네. 두 번째 바람? 외도. 외도. 그리고 여자들도 바람 피나요, 선생님? 여자들도 피죠. 세 번째. 세 번째. 네. 돈?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 100% 무당집에서 다 해결하지 않아. 아, 그래요?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네. 광분이 많고 배려가 없고 부부에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이 적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네. 무당집에 올 사람과 안 와야 되고 심리적인 상담을 조금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네. 좀 심리 뭐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무당집에 와서 우리가 이제 겉공항과 속공항 있잖아. 네. 부부가 우리가 합의를 붙인다든가 뭐 이런 거는 무당이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네. 근데 그 외에 본인네들이 좀 부부간의 어떤 트러블 마찰 살펴보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뭐 그런 거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네. 자꾸 외도를 해. 네. 병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과 어쩌다가 남자가 어떤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아니라 네. 내가 인간 사가 들어왔어. 네. 어떤 꼬디김에 네. 자기가 운기가 나쁘려니까 인간으로 사고를 쳤어. 네. 그럴 때 뭐 배우잖아. 네. 응? 바람 피운 거 잘못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근데 나는 많이 잡아줬어. 선생님 바람 잘 잡죠. 많이 잡아줬어. 바람 피는 거 그러면 100% 다 잡아요? 다 잡지. 의심 가는데 바람 피고 아니 내가 전사 보면서 나오지. 남편 바람 피고 있다? 어. 그럼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바람의 문제는 남자가 이제 호기심 그 인간의 사가 껴서 바람 피는 거 말고 이제 관문으로 비친 건 뭐냐 이제 바람을 필 경우 이럴 경우는 이건 해결돼요? 해결되지. 다 잘라야지. 뭘 잘라요? 여자를 잘라야지. 아, 네. 여자를 다 이렇게 컷. 만나는 여자를 우리가 네. 예방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미친 힘들지. 여자가 미친 분이랑 바람 피는 건 어떡해요? 여자가 미친 그것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네. 그거를 깊게 들어가면 네. 그런 조상이 있어. 그런 한량 조상? 조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안주를 못하고. 물론 거기에서 보너스 팁을 준다라면 네. 그 상대의 부부 간의 문제점은 있겠지. 뭐. 박대를 한다든가 네. 집에 들어오면 남자한테 운기를 안 준다든가 뭐 남자가 집을 못 있게 만든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밖에 아, 내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가 딱딱거려 네. 지가 바람나게 만들었잖아 네. 그 나가 달아나는데 나보다 마누라보다 못한 호빵맨한테 막 오빠 어쩌고저쩌고 막 사생님 어쩌고 거기에 혹 가고 남자들 그 남자들 바보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그게 잘 부부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지. 나도 안 될 때 많아. 내 신랑한테 안 될 때 많아. 네. 근데 그러면은 세 번째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요? 돈 문제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있다 보니까 요만한 걸로 우리가 운이 나쁘면 이만큼도 싸고 구설이 이만큼도 부부간에도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전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 부부싸움이 운이 나쁘다 보면 많이 싸우지 않냐? 네. 그러다 보면 안 살고 싶어. 아 그러면 정 떨어져. 밥도 주기 싫어. 그럼 뭐 안 살고 싶어. 보따리 싸고 나오고 싶어. 나한테 오지. 나와야 돼요? 안 살고 싶어요. 참어. 이렇게 답 내려주지 내가. 근데 못 참겠대. 그래? 그러면 이렇게 네 직성을 좀 누르자 이러지. 해결 방법을 주지요. 근데 네. 병원에 갈 애들이 좀 있어. 어떤 사람? 약간 이 정신적으로 네. 그 뭐 말하는 이 범위가 네. 되게 뭐라고 그럴까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네. 뭐 약간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집에 못 있고 네. 정신적으로 거짓말 잘하고 네. 술 좋아하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노답이다. 답이 없다. 병원이 아닙니다. 약간 병원하고 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지. 그러면 선생님 점집에 가서 해결을 봐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인간의 사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인간의 사, 그게 맞는지 알고 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네. 그 따뜻함을 못 느끼고 뭐 여자든 남자든 바람을 피고 어떤 남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이럴 네. 때는 우리가 너무 깊지 않으면 네. 신한테도 잘못을 했을 때 네. 용서를 구하고 애원을 하면 네. 신은 들어준다. 근데 이게 전문적이 되잖아. 네. 전문적인 습관이 되고 네. 너무 골이 깊잖아. 네. 그러면 안 돼. 신도 제업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습관성인 건 안 되고 안 되지. 그거는 거꾸로 보면은 네. 반대로 생각하면 정신 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거네요, 선생님. 갑자기 얘가 이상해졌다, 와이프가 이상해졌다, 남편이 이상해졌다 이럴 경우에는 해결이 100% 된다. 100% 돼. 그리고 우리가 연애도 그래. 네. 연애도 궁합적으로 청춘 남녀가 이렇게 뭐 서로 간에 어떤 마찰이 일어났잖아. 네. 빨리 이렇게 네. 와서 어떤 예방을 좀 하면 네. 효과가 빨라. 근데 그게 막 시간이 지나고 질질 끌고 네. 이러면 네. 더뎌. 왜냐면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게 너무 오래 돼버리면 힘들대는 거지. 깊어진다고 하면 안 좋은 거니까 이제 무당집 점집 가는 거 창피한 거 아니니까요. 그럼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가야 빨리 낫는 거 같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여러 방법이 있잖아.